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어제 토요일 하루 쉬고 금요일 토요일 연속 허브에 주의하세요. 금토 이틀 쉬고 이번 주에 세 번째 산행을 또 출발했습니다. 이번 주에 네 번째 산행이죠. 황구가 목요일날 산행을 갔으니까 이번 주말 아침에 산행을 가는데 지금 기온은 영하 4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3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7시 20분이고요 일몰은 18시 04분입니다 이제 해는 뭐 엄청 길어졌는데 계절이 바뀌려고 하는지 이제 안개가 갸우합니다. 안개가 이거 한참 가겠는데 보니까 한 10시나 돼야 안 거치겠습니다. 야, 오늘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안개 끼고 있으면 거의 산이 거의 안 보입니다. 하여튼 출발했으니까 새로운 곳으로 답사 겸 산행 겸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이번 주에 네 번째 산행을 일요일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도 청간 장소에 답사 겸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갈 산은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7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저 아래서 많이 올라갈 것 같으면 한참 힘들겠지만은 차가 한 500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황구가 한 2-300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한 4-5도까지 떨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곳으로 한번 가서 체강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 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여러분들도 황구랑 같이 이 주말 아침에 야생의 절벽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렛츠고! 지금 한참 올라와서 첫 번째 절벽 아래 도착했습니다. 절벽이 밑에서 볼 때는 저 위쪽만 보이길래 얼만큼 줄 알았는데 밑에 와 도착해서 보니까 절벽이 한 10에서 15m 정도 나옵니다. 높이 경사 방향 다 좋거든요. 이제 절벽 밑으로 좌우로 이동하면서 떨어지거나 날린 상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절벽 사이로 한 구간 올라왔는데 아직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땅이 지금 어제 그 아래 비가 와가지고 지금 얼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벽 난간에 설 때 미끄러우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분위기는 꽤 좋은데 아직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계속 올라가면서 살펴볼게요. 자, 지금 한능선 올라와서 도라지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보다시피 전부 성인산이잖아요. 그래놨더만 이쪽은 손 따서 도라지가 없는 것 같고 이쪽부터는 절벽이 상당히 큽니다. 한 20m씩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간도 있고 자 이런데부터는 참 진짜 있을만한 그런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이게 새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우는 애들이 산까치입니다. 산까치. 자, 여기 지금 한 마리 날아다니거든요. 얘들이 산까치입니다. 고양이 울음소리 비슷하게 그런 소리를 냅니다. 물 좀 마시고 5분간 쉬었다가 저 건너편 절벽을 한번 수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시즌 자체가 겨울이기 때문에 도라지 삭대가 붙어 있는 것보다는 떨어질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절벽 밑으로 먼저 내려가서 이 밑에 쪽에서 떨어진 삭대부터 찾으려고 황구가 지금 내려갈 길을 찾고 있는데 보기보다 절벽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저쪽 건너편 절벽에 턱도 있고 이쪽도 제법 있거든요. 이 사이로 내려갈 길을 한번 찾아보고 안 되면 로프를 세팅해서 로프 타고 내려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지금 절벽 사이로 내려갈 길이 없기 때문에 왜 내려가려냐면 이쪽에 절벽 아래쪽 척이 좋고 이쪽도 내려가 봐야 여 위에서 떨어진 삭대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황구가 지금 내려가거든요. 로프를 딱 20m 중간 되는 자리에 황구가 테이프를 감아 놨습니다. 여기가 딱 중간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줄로 카라비너하고 팔짱이를 세팅해서 이 로프 타고 절벽 아래 내려가 가지고 로프를 한쪽 당기면 이게 회수가 됩니다. 여기 매듭을 안 짓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강해 볼게요. 자, 로프를 저렇게 관통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내려가 가지고 한쪽 로프를 당기면 이 로프가 회수가 됩니다. 자, 이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제 저 위에 있다가 로프 타고 내려와서 로프를 다 회수했습니다. 이쪽 절벽이 턱이 좀 있거든요. 이거 살펴보고 이쪽 턱도 쭉 돌아가면서 살펴보고 나중에 이 위로 올라가는 길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황구가 이 절벽 중간에 턱들이 좋기 때문에 로프 연결해서 밑으로 내려왔다 했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죠. 내려오니까 아이고 이제 하나 찾았습니다. 이거 등급 좀 될까 말까 하는 삭대가 나 있습니다. 이야, 큰 삭대도 있지 싶은데 자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이 난간에 붙어있는 삭대는 없거든요. 저 위쪽에서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자원이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반갑다 도라지. 야,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데 도라지는 개똥도 없네요. 옛날에 다 손 탔는 모양입니다. 저 절벽 밑에 있다가 다시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가면서 대충 살펴보고 저 좌측 능선 정상 치고 뒤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하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뭐 내년 봄에 안 와도 될 것 같네요. 보니까 대충 조금만 더 살펴보고 좌측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올라가면서 여기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 밑둥치 보시죠. 이야, 꽤 굵거든요. 요거는 분재라서 제법 멋있습니다. 절벽에서 자라는 소나무 분재입니다. 이게 이야, 요건 멋있네요. 보니까 자, 한 3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이제 12시쯤 다 돼가니까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평바위 쪽에 화강암 돌이 있고 여기 맷돌이잖아. 이거 맷돌이거든요. 맷돌을 깎아서 만드는 이런 흔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여기가 맷돌 만드는 곳이었을까요? 이 화강암 이 바위하고 이 맷돌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열 개라야 이 짝수가 맞는데 아홉 개입니다. 이것도 엄청 무거울걸요, 생각보다.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해가지고 이 겨울 건너 작은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을 한번 보려고 황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보시죠. 이 도라지 삭대잖아요. 자, 이 굵은 도라지가 하나 나오거든요. 조심해서 한번 캐볼게요. 자, 밑에 아까 도라지는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 그냥 야경 도라지 하나 보고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죠. 바위 사이에 이거 도라지 삭대죠. 그리고 뒤에 삭대가 하나 있고 저 위에 또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삭대 작은 건 놔두고 큰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정남쪽에 김사진 석회암 바위인데 절벽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은데 절벽이 좀 밋밋하니까 손타기가 쉽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원은 없는 자원은 아닙니다. 지금 어린 도라지들은 꽤 있거든요. 큰 것들은 전혀 안 보이네요. 큰 것들은 손 다 타고 어린 것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접근성이 참 힘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대충 그래도 좀 찾아볼게요. 아직 큰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이네요. 자, 시간이 벌써 13시가 다 돼갑니다. 초공 하나 먹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저 옆으로 계속 가면서 도라지가 있나 볼게요. 도라지는 옛날에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손 다 타고 황구가 보는 거는 이제 나머지 자원들만 조금 남아있는 것처럼 그러네요. 보니까 대충 살펴보고 또 새로운 장소로 답사나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지금 두부탕 산행을 대충 끝내고 내려와 가지고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이 동네 뒤편에 작은 절벽이 하나 있습니다. 노관주나무하고 섞여 있는 곳이 하나 있고 이 좌측에 하나 있고 그 다음 우측에 저 위쪽에
절벽이 또 하나, 작은 절벽이 또 하나 있거든요. 두 군데 다 살펴볼만 하니까 오늘 세 탕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절벽은 그래 크진 않는데 동네 뒤편에 이 화력수에 가려진 절벽이 하나 있거든요.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고 참, 도라지 보기 힘듭니다. 어린 삭대도 하나 없네요. 자, 왔는 김에 이 혹 좋은 자리에다가 도라지만 한 20개 심어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옛날에 누가 이 벌통 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산에서 오늘 산행이 다 끝났고 오늘 산행 세 군데가 다 좀 시시했기 때문에 다음에 엄청난 절벽으로 또 가기 위해서 황구와 이 답사 왔습니다. 이야, 절벽이 엄청난데 전체 높이는 저 위에서 저 아래까지 한 60m는 안 넘겠습니까? 뭐 이끌 타고 뭐 저거 내려오는 건 아니고. 이 부채송 같은 게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지금 이, 이쪽 절벽 위에 중간에 턱이 있거든요. 그쪽이 황구가 지금 가볼 만한 장소인데. 저 위에서 로프 타고 한 40m 로프 말고 60m 로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저 위에서 출발해서 저 중간 이 난간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여, 로프가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한 60m 로프 가지고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누가 여기 벌통도 놔놓고 해놨네요. 일단 대충 절벽 한번 보려고 황구가 왔습니다. 황구가 지금 산행하려고 온 건 아니고 그냥 동선을 신고 위에 야상 잠바하고 배낭만 벗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절벽 아래 이래 콘크리트 친 건물이 그 이게 있습니다. 황구는 뭔가 싶었는데 여기 보니까 산신각 재단 같은 게 있고 이게 아마 이 절벽 밑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가 어디 쉴 수 있는 공간 같습니다. 안 보니까 낙석 떨어질, 낙석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옛날에 기도하는 장소 같습니다, 보니까. 콘크리트 옹벽 같은 게 쳐져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하여튼 요거는 막 봐서는, 황구가 봐서는 산신각 같은 재단 같습니다, 재단. 그리고 이, 지금 좌측에 절벽 협곡과 우측 절벽 사이로 일로 올라갈 길이 잘하면 있거든요. 이쪽에서 올라가도 되긴 되겠습니다, 보니까. 나무에나 이 중간에 걸린 삭대 같은 게, 큰 삭대 같은 게 있나 싶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보입니다. 옆으로 들어보니까 이게 옛날 물탱크 같습니다. 이게 어디 벨벽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벨브가 달려있잖아요. 이게 아마 수십 년 전에, 한 3, 40년 전에나 이때는 이걸 식수로 썼는 모양입니다. 이 벨브가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절벽의 기운이 엄청 세거든요. 도라지가 있으면 좋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이번 주에 네 번째 산행을 일요일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목요일 날 산행을 황구가 그 먼 곳에 답사견 갔다 왔는데, 절벽은 상당히 좋고, 산은 엄청 멋지던데, 별 뭐 어린 자원들만 조금 있고, 그냥 뭐 도라지 삭대 같은 삭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황구가 영상에 올릴 만한 그 분량도 안 되고 내용도 없고 이래서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탕 산행을 했는데 첫 번째 가는 절벽이 상당히 멋진 자리, 멋지는 자리인데 도라지 자원은 있지 싶은데 없더라고요. 이 손이 산하고 겹쳐 있으니까 손이 좀 탄 것 같고 그나마 절벽 중턱에 남아있는 삭대 떨어진 거 그거 하나 본 게 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봄 시즌에 안 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절벽에 올라오다가 아까 소나무 분재 있잖아요. 밑둥치가 한 이거 정도 굵게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또아리 트가지고 모양을 잡고 있는데 아 그거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물론 뭐 황구는 뭐 분재 전문가나 소나무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 케와 부분인데 그 뭐 심지도 못 살리지도 못합니다. 그게 살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야생에 사는 그 소나무를 자연 상태에서 살리는 것도 특히 전문가들이 살리는 거지 황구는 그런 기술도 없고 그냥 영상에만 담는 겁니다. 그냥 그런 멋있는 소나무 절벽에서 이렇게 또아리 틀면서 밑둥치가 굉장히 굵고 그런 좋은 소나무들 그런 것들이 가끔 나오는데 하여튼 멋있기는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산행지에서는 겨울 건너에 뭐 작은 뭐
동네 작은 절벽댁인데 도라지 자원은 옛날에 많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초입에 도라지가 있길래 황군은 야, 이 도라지 상당히 많나 싶었는데 어린 것들만 좀 남아있고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세 번째도 이것저것 살피다가 별거 아무것도 없고 동네 개가 하도 짖길래 시끄러워가지고 자는 사람들 다 깨울까 싶어서 또 일찍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산행이 일찍 끝나면 뭐 일찍 철수하는 것도 좋지만 왔다 갔다 왕복 뭐 기본 여러분들이 산행하면 기본 짧게는 뭐 한 5, 60km 많게는 100km 더 많게는 2, 300km 되잖아요. 그러면 왔는 김에 위성사진이나 위성지도 보고 그 주변을 또 답사해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성사진이나 위성지도 보고 좀 둘러봐야 또 왔는 김에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오려면 또 왔다 갔다 시간하고 경비하고 그런 것이 또 상당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답사를 또 해봐야 되는 겁니다. 다음 산행을 위해서 답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50m 절벽 쪽에 괜찮은 자리가 꽤 있는데 하여튼 내일 오늘 자고 일어나서 땡기면 월요일 아침에 가고 안 땡기면 며칠 있다 가고 하여튼 그거는 그 여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이 도라지가 진짜 귀할 때입니다. 황구가 아무리 날고 긴데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